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 기구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출장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 첫 해외 일정이었습니다. 그 첫 업무가 다름 아닌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1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쪼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 F와 세계 최대 글로벌 럭셔리 그룹인 LVMH를 방문하여 부산 지역 창업 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위한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국방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2030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을 인류 평화를 위한 비전 제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는 2014년 국가사업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2019년 국가사업화를 이루어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부산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글로벌 경쟁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류의 대전환과 세계 인류 도시를 향한 부산의 거침없는 도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기본 계획이 올해 12월에 완료되면 2022년 최종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BIE 현지 실사를 통해 개최 도시가 확정됩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이 만일 유치에 성공한다면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북항 일원에서 세계의 더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역사적인 부산 세계 박람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미래 트렌드 이슈인 탈탄소 경제에 대한 비전과 첨단 기술 분야의 획기적 대전환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 성큼 나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시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이뤄낸다면 다시 한번 비약적 도시 발전을 이뤄내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일원 등 원도심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부산을 중심으로 불경 경제 성장축을 확고히 형성해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유치 전략과 과제를 시민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고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이미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러시아 모스크바 이외에도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도시들의 유치 신청이 예상됩니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대 엑스포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박람회장 구성 등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산만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상 전시관 운영, 공유 수면을 활용한 플로팅 전시관 구축과 가덕 신공항 건설, 도시명 초고속 교통수단 마련 등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박람회 기구 169국의 회원국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2025 일본 오사카 엑스포 유치 활동 시 일본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 지방정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참가국에 대한 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개최 결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외교활동과 유치활동의 효율적 연계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전략적인 BIE 회원국 유치사절단 파견, 제외공간 유치활동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도 각종 국내외 외교 문화 행사 등과 연계해서 부산형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2030년에 그를 통해서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가 반드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효율적인 유치 역량 집중을 위해 민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로 지금까지는 정부와 시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과 정부, 지자체 간의 유기적 공조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활동은 엑스포 부산 유치의 성공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신 김영주 전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내정되어 5대 그룹과 경제단체가 주축이 된 효율적인 유치, 교섭,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7월에는 민간유치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위원회와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범국가적 민관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울경 지자체는 물론 부울경 경제계와 지역주민과의 민관협력 광역대응체계를 만들어 경계를 초월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이는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지 실사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유치부업 및 유치 인지도 증대를 위한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열정이 가득한 우리 부산 시민의 하나된 유치 함성이 부산을 넘어 전국 각지, 전 세계로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산 시민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원팀이 되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산업의 창의적 열정을 온 세계로 전파하는 전파 기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산의 심장과도 같은 북항 일원에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마케팅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또 희망도 보았습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1867년 파리 엑스포를 통해 세계 무대에 대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통해 부산에서 성장한 벤처기업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짜릿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분명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동참으로 설레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